반갑습니다. 오늘 그 책은 끝까지 신기하게 충성한 박재상입니다. 박재상이 어디 있나? 상 받았나? 깔깔깔깔깔. 네모 왕이 신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일본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백제의 죄를 알려줄 테니 왕자를 보내시오. 왕은 고민 끝에 셋째 아들 미애를 보냈어요. 일본 왕은 미애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후 뇌물왕의 뒤를 잇은 동생 실성왕이 세상에 떠나자 뇌물왕의 큰 아들 누찌왕이 신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고구려의 장수왕 왕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누찌왕은 또 다른 동생을 보혜로를 고구려로 보냈어요. 보혜도 고구려에서 돌아오지 못했지요. 하루는 누찌왕이 신라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렸어요. 문득 동생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인의 동생들이 구해올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재롭고 용기 있는 박재상이라면 해낼 것이옵니다. 박재상! 진짜 상을 받을 만한 하나군. 왕은 당장 박재상을 불렀어요. 박재상은 왕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를 따지고 행동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또한 죽으나 사는 자를 알아보고 움직이면 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곧바로 실행하겠나이다. 늦지왕은 흐뭇해서 박재상을 손에 꼭 잡았어요. 니든 직관 박재상의 말만 들어도 슬픔이 가장 가라앉았다고? 다음날 박재상은 서둘러 고구려로 땅을 향했지요. 박재상은 고구려 땅을 밟자마자 보혜를 찾아갔어요. 나는? 나는 빼고? 임금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다고 하자 보혜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지요. 약속한 날짜에 보혜는 탈주에 성공했어요. 당장 보혜를 잡아오느라! 장수왕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보혜에게 화살 쪽을 뺀 화살만 쏘았지요. 선량한 보혜를 차마 해칠 수 없었던 거예요. 늦지왕은 보혜가 돌아오자 뜻뜻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본에게 잡혀있는 미애가 생각났거든요. 왕의 마음을 헤아린 박재상은 또 떠나였어요. 고맙소. 진성도 고맙소. 왕은 희망에 부풀었어요. 박재상을 율포 바닷가를 향해 말을 물었어요. 일본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번에 가면 무사히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었지요. 박재상은 집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곧장 떠나자! 나만 빼고! 박재상은 아내 남편이 일본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울프 바닷가로 뛰어갔죠. 하지만 박재상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어요. 박재상은 아내를 향해 말 없이 숨만 흔들었어요. 흑! 일본에 도착한 박재상은 먼저 왕을 찾아갔어요. 저는 신라의 박재상입니다. 신라 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채 가정을 해쳤습니다. 그건 못된 나라를 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일본 왕은 한껏 기분이 좋아서 박재상에서 이렇게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박재상은 매와 함께 물고기와 새를 잡아 바쳤지요. 일본 왕은 매우 기뻐하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새벽 안개가 지었던 날 박재상은 미에게 어서 떠나라고 말했어요. 좋소, 그럼 함께 떠납시다. 저자가 떠나면 금방 들킬 겁니다. 제 걱정을 마시고 먼저 떠나십시오. 미에는 차마 그럴 수 없었지요. 왕자님께서 돌아가셔야 임금님께서 행복하십니다. 미에는 하는 수 없이 홀로 배에 올랐어요. 한 아침 일본 사람들이 미애를 찾아왔어요. 왕자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소. 어제 사냥을 다녀와서 피곤하지
진 모양이요. 그들은 그냥 돌아갔다가 저녁이 되자 다시 찾았어요. 왕자님께서는 신라도 떠나셨다오. 사제들은 일본 왕은 급히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다 미래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지요. 일본 왕은 박재상을 잡아들였어요. 왜 미연을 돌려보냈느냐. 신라의 신하가 된 다루사 임금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내가 신라의 신하라고는 무거운 벌을 내리고 일본의 신하라고 하면 높은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박재상은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쳤어요. 신라의 개돼지가 대체임정 일본의 신은 되지 않겠다. 일본 왕은 펄펄 뛰면서 다시 한번 어느 나라 신하냐고 물었어요. 박재상은 주저하지 않고 신라의 신하라고 대답했지요. 박재상은 뜨거운 철판 위에 올라서서도 한결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떤 나라의 신하냐? 난 신라의 신하다. 일본 왕은 박재상을 목도라는 섬에서 불태워 죽였어요. 박재상은 꼿꼿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어요. 미애는 무사히 신라에 도착했어요. 늦장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박재상 언제 온다고 하니? 박재상은 저를 무사히 보내하고 일본에 남았습니다. 왕은 지금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박재상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짐작했죠. 왕은 박재상의 아내를 국대부인이라고 삼고 박재상의 딸을 미애와 결혼시켰지요. 박재상의 아내는 남편이 이제 나올까, 절대 나올까, 날마다 목이 빠져라 기대했어요. 남편이 그리우면 셋째가 함께 치사용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울다가 지쳐서 세상을 떠났어요. 박재상의 아내는 치솔신모가 되었다고 전해졌지요. 치솔신모란 치수영의 신랑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끝. 그러면 오늘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안녕.